애터미를 만나 선한 부자를 꿈꾸며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지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크면 반드시 성공하여 엄마 호강시켜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다 보니 늘 맞딸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면서 내가 크면 우리 언니 노후도 내가 책임져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며 꿈꿔왔습니다. 만날 때마다 언니 노후는 내가 책임져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아직까지는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콧방귀가 믿음으로 가는 날을 저는 생생하게 꿈꾸며 있습니다. 애터미를 만나 어떻게 생생하게 꿈을 꾸는지 지금부터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인생 수레바퀴는 부모님들의 노후입니다. 지금은 생신 때마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으로 다하고 있지만 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님께 용돈 드릴 생각 하지 말고 생활비를 줘라 그 말씀을 따라하기 위해서 저는 2030년 5월 100만 원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친정엄마를 초대하고 왔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텐데요. 고추하우스를 하시면서 참석하지 못한 저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연아씨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어머니께 한도 없는 카드 제가 드리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혼자 사는 이모가 한 분 계십니다. 이번 추석에도 제가 딸이 없는 이모에게 내가 딸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이모를 위해서 다음 달부터 5만 원씩 조금씩 모아서 이모 생신 때 50만 원 동봉투 만들어서 그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수레바퀴 두 번째는 저희 청년들, 저희 교회 3층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2033년 10월 하반기 임페리얼 마스터로 성급하여 10억 프로모션을 받는다면 저희 청년들의 보금자리인 커피숍을 건축할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직장을 다니면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귀한 청년들입니다. 그 귀한 청년들이 있을 곳이 마땅하지 않아 꼭 필요한 공간이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여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통해서 조언도 받았습니다.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세미나에 열중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 강의에는 가까운 교회를 가라, 임페리얼이 되어도 죽는다, 노화방조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몸으로 그 큰 사랑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에서 중학교 친구들을 제일 많이 전도하는 SFC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회장님 지금 모습을 보면 인생 시나리오 발표하는 것보다 또 한 명의 동력자가 생겨 흐뭇해하시면서 보실 텐데요. 저의 꿈을 꾸면서 제가 저에게 집중하는 것보다 애터미를 만나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누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가는 저에게 애터미를 통해서 저는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평균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시스템 소득을 완벽하게 구축할 때까지 제가 동행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분들과 함께 생신이 있을 때 오로지 그 한 번 주인공을 위해서 좋은 곳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게 하시면서 지금은 그 하루를 온전히 그분께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2만 원 적금을 부어 이심전심 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또 나눔을 더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 졸업하는 시즌 2024년 12월 날 가까운 푸른 잔디 교회 6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동네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나눔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가고 있는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멋진 차, 나만의 드레스룸, 게스트룸,
그런 거를 상상하며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는 것보다 아 그거는 성공하며 이룰 수 있는 꿈이구나 생각하면서 저의 인생 수레바퀴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한 계단 희망의 사닥다리를 꿈꾸며 저는 2024년 10월 하반기 뉴 샤론호즈 마스터를 꿈꾸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과 지금 안 가는 곳이 전국 방방곡곡 안 가는 곳이 없는데요. 그들을 함께 성장시키며 나도 함께 성장하며 재심합력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꿈꾸며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보다 더 떨리며 응원하고 있을 네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저의 영상을 본다고 있을 저의 남편 강동원 한적한 바닷가에서 낚시하며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꿈 내가 이루게 해줄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리고 늘 바쁜 엄마 덕에 너무나 빨리 커버린 우리 집 장남 지호야 그리고 건우야 애터미를 통해서 엄마가 너희들 미래를 생생하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계시는 모든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S에 아미가 있다면 애터미엔 에미가 있다 애터미 에미라는 닉네임으로 부업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보험업에 20여 년 종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텔레마케팅 영업을 몇 년 했고 영업팀장 그리고 통화 품질관리 리크루팅 등 보험회사 안에서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애터미는 보험 영업이랑 닮은 점이 아주 많아서 이해가 쉽게 됐고요. 마트를 바꿔 쓰고 주변에 알리기만 해도 소득이 된다고 하니까 아주 부업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면서 막연히 바래왔던 그런 소망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세 가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입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목돈이 들다 보니까 선뜻 카드를 긁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사이판 가서 별빛 투어 꼭 하고 오겠습니다. 2026년에는 몰디브로 가족여행 가고 싶고요. 55세가 되는 날까지 제가 노후 준비를 완벽히 준비해놓고 조기에 퇴직을 하고 미국,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를 한 달 살기 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즈니스석 타고 가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입니다. 저는 지금 구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초록초록 뷰가 한눈에 보이는 신축 테라스 하우스에서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고 있는 저를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저는 불량주부라 아까 환영사 해주신 그 크라운 마스터님처럼 살림, 밥하고 빨래하는 거 너무 좀 탈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되면 아파서 가는 요양병원이 아니라 돈이 많고 건강한 분들이 가는 고급 호텔식 시니어타운에 꼭 가고 싶습니다. 가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애터미도 알리고 그리고 건강하고 즐거운 오후 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입니다. 55세가 되는 2032년까지 완벽하게 파이프라인을 준비해놓고 제가 오지랖이 조금 넓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노후 준비를 도우며 살겠습니다. 사실 60세 퇴직하시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셔서 새로운 일거리를 찾으시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굉장히 좀 무료하게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애터미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미래를 준비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아주 멋진 사업입니다. 여러분, 애터미 노후 준비로 정말 괜찮은 사업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애터미 에미로 성장하겠습니다. 내년에 양재 부엌가 세미나에서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모아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효지입니다. 저는 헤어 디자이너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손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소개받았고, 그래서 부업으로 하다가 이런 제품과 이런 마케팅이라면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일하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과 애터미 사업 10년 후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터미를 꾸준히 하였고 현재는 미용이 부업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의 간절한 인생 시나리오 내용을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입니다. 저는 현재 장롱 면허로 운전을 하나도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12월부터 도로 연수를 하고 파트너들을 위해서 공주까지 제가 왔다 갔다 운전을 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월 1000만 원 리더스 클럽에 입성합니다. 그해 12월 31일에는 저의 애비 신랑의 마지막 30대 선물로 본인이 원하는 중고로 약 2억 정도 하는 아우디 알파를 사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고 매물이 있으면 아무 컬러나 사서 하늘색으로 도색을 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남자친구는 하늘색을 좋아해서 제가 네일 할 때도 하늘색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자친구는 애터미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2026년 5월 5일날 어른이날 선물로 BMW X6 카본 블랙 풀 옵션으로 2억에 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입니다. 저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신혼집으로, 여기는 아직 아니고, 신혼집으로 26평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것이고요. 애터미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애터미로 바꾸고, 이거를 기회로 저의 지인들을 초대해서 애터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방 하나는 게스트룸으로 만들어서 내년에 필리핀 파트너들이 본사 투어로 한국에 오면 마지막 날 우리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대지 400평에 대구 근교에 땅을 매입해서, 그거는 저는 12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전원주택을 지어서 박한길 회장님처럼 집에 엄청 넓은 미팅 공간을 만들고 파트너의 파트너를 초대해서 끝없이 비전 전달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폰서님들도 초대해서 좋은 시간을 갖고 보답하겠습니다. 저의 예비 남편이 이러한 건물을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고는 대구에는 400평 12억으로는 택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급입니다. 저는 저의 소중한 파트너들을 2024년 5월까지 월에 200-300만 원 버는 오토 판매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 6월에 샤론 로즈 마스터로 승급을 할 것이고, 지금 저보다도 더 열정이 대단한 파트너가 나왔는데, 이왕이면 그 파트너랑 같이 국장에 도전해서 같이 다낭으로 승급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저는 2030년까지 임페리얼 마스터가 목표고요. 40대 초반에는 돈 버는 일을 끝내고 파트너 후원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알콩달콩 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저의 집안, 제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